초등학교 4학년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한겨울에 깜깜한데 운동장을 뛰고 훈련이 끝나서 밤 9시, 10시가 돼서 집에 돌아오면 안 자고 지하 주차장 가서 농구를 하는데 드리블 연습을 합니다. 내가 물어봐요. 너 농구 그렇게 사랑하냐? 자기는 인생이 농구다. 난 농구를 제일 사랑한다. 라고 했던 아이가 마침 딱 그 병이 있더라고요. 뭐지? 중2병. 중2병. 중2병이라고 한다면 참, 걔는 말기입니다. 중2병 말기. 영 진짜. 내가 보기엔 네가 문제 같은데. 이렇게 들어보자. 사랑을 보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쉬면서 인생의 뭐 재미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애가. 일단 그동안 잘 접해보지 않았던 핸드폰, SNS 이런 거에 재미에 중독이 된 것 같고 그렇게 농구를 사랑하던 아이가 운동이 지금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든 놀려고 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잘생겼네. 잘생겼다. 아들이 저렇게 컸어? 진짜 이렇게 컸어? 아까 키가 크려면 저런 식으로 커야 돼요. 서장훈 느낌으로 크면 안 된다. 봐봐, 너무 멋있잖아. 뭐든 다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이청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도 대화 별로 안 해서. 그냥 저랑 그냥 안 통하는 것도 많고 그냥 별로 안 친해서 이렇게 친해지려고. 네. 혹시 딱 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빠 이틀래요? 아, 알려주세요. 찜이다, 찜. 저희 아빠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화를 많이 내셨고 한마디로 답정난 아빠예요. 이제 나도 동시대와 같이 활동했었던 이제 사람이고 나이도 같고 친구다 보니까 친구 사이에서도 답정난이에요. 친구 사이에서도 그거라니까. 일단 그거라니까 해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전형적인 설득을 당하는 경우 없어. 절대 설득을 당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지. 옆에서 아닌 걸 이해를 시키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야, 누구 말이 맞나 한번 볼까? 그래서 만약에 자기 말이 틀렸어. 야, 이게 잘못된 거야. 원래는 이랬어. 원래는 이랬어.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